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2%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을지 오늘도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가 전반적으로 빠지긴 했지만요. 상승 흐름이 나온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에 먹는 치료제를 개발 중인 머크가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무려 8% 넘게 상승했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2% 넘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는 사이에 머크는 임상 상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FDA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83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주들의 투자 심리는 약해졌는데요. 모더나의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무려 5% 넘는 급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 간밤 시장에서는 4% 넘게 빠지면서 325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노바백스도 마찬가지로 1.8% 넘는 낙폭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빠졌지만 영화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007 시리즈와 베놈의 속편이 현재 이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특히나 베놈의 속편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개봉작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현재 기록 중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007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 매출을 제외하고도 벌써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시네마크는 5.7% 넘게 상승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시네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3분기에 실적이 상향 조정된 상황이고요. IMAX도 마찬가지로 4.5% 넘게 상승하면서 2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차량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는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3분기 차량 인도량은 24만 1,300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로이터통신 측에서는 테슬라가 반도체 공급난을 피해가면서 경쟁사보다 공급 위기를 잘 극복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미미했습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781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GM입니다. 이 친환경 행동주의 펀드인 엔진 넘버원이 GM의 대규모 이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1.6%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5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입니다. 내부 고발자가 청문회 증언에 나설 것이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다른 회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보긴 했지만은 페이스북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이 발언을 하면서요. 간밤 시장에서 5% 가깝게 빠졌고 주가가 32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짚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 굉장히 지금 하락하고 그 좀 전체적으로 하락 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인플레이션 우려 가운데서 페이스북이라든가 기술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급락으로 인해서 3대 지표가 좀 하락 마감했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 4% 이상 거의 5% 가까이 지금 현재 폭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2% 이상 급락했고 그다음에 3대 지수도 모두 하락 시그널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일단 최종선인 121선까지 모두 무너진 상태입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 현재 유가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상태이고 연말까지 90달러 이상 치솟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그 오펙에서 증산을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도 불구하고 현재 수급은 수요가 너무나 올라간 상태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가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증시 역시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정유화학주가 하반기 실적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재촉발되는 달러화 강세, 즉 달러 스말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신흥시장에 대한 증시의 위축이 우려가 되고 이로 인해서 월가에서는 신흥시장에 대해서 다시 또 들어가는 것을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에 국내 증시도 역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더욱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에 더욱 큰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 헝다그룹 같은 경우 헝다흥업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고 그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 관련주들에서도 현재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섹터 자체가 현재 상당히 위기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역시 중국에 그동안 수출을 많이 했던 건설 관련 된 주제인 그 테마 중에 건설 기계라든가 자재 같은 여러 가지 관련 자재 관련 주들이 이제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 같은 경우 현재 부채 한도 상향 시한을 10월 18일로 재무부에서 지정을 해놓은 가운데 만일 여기에 대한 그 타결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상당한 그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때까지 타결을 위한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는 증시는 상당히 그 조정장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수급 약세에다가 거기다 미중 증시의 약세 이 두 가지가 같이 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증시에도 약간의 약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